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오. 시작할까요?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 십자가에서 이제 절규하시는 그 모습이 클라이맥스로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영혼이 떠나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살아나고, 그 절규하면서 떠나는 그 모습을 본 로마 백부장과 그 사람들이 과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하는 그 부분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영혼이 떠나시다라는 혼까지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영이 떠나시다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당신이 33년 동안 살아온 그 마지막 장식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처절한 절규와 함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친 그 모습 안에서 육체를 입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사정과 육체를 입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끌어안고 그 포함된 그한 사람으로 십자가에 던져진 그 모습이죠. 근데 이제 엘리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면서 절규할 때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말들을 내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도 남기셨고, 또 내가 먼저 너희들보다 갈릴리로 가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십자가 달리기 전에. 우리가 잘 모르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면 부활할 것을 이미 알았고, 이미 죽임 당할 것도 다 아셨고, 그랬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절규를 했거든요. 나 우리가 다 모르지만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는 마지막까지 붙들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창세기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육축을 다스리게 하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용도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으로 지어졌다. 그런데 중간에 속이는 자가 선악과를 유혹해가지고 그 용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 용도를 잃어버렸다. 위치를 잃어버렸다. 위치를 잃어버린 모든 사람 안에는 간절한 갈망이 있는데 그 갈망이 그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데 선악과를 먹고 위치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무엇이 그 형상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잠언에도 보면 그렇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영원이라는 말은 long time이라는 말이 아니고 완전한, 온전한 어떤 형상을 말하거든요. 영원을 사모한다. 그런 어떤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든 걸 추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 영혼을 사모하는 거라 알고 보면 일시적인 게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앞에 드러내주고 보여주고 우리 앞에 완전 본으로 원형으로 딱 드러나시고 나타내 주신 분이 예수라는 거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했을 때 우리는 다 짐작을 할 수가 없죠. 그 심정을. 왜? 벌을 져야 될 사람이 아니니까. 왜? 전적으로 아버지를 위해서 모든 전 존재를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전 존재를 아버지께 드려진 사람이니까. 그래서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을 당신 자신으로 할 수 있는 분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해야 하느냐. 그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육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 안에서 붙들고자 하는 마지막까지 놓기 싫은 붙들고자 하는 모든 것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그때 하나님이 재창조하신다. 새로 시작하신다.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무엇이라도 남아있으면 밑반죽이 남아있으면
내가 나를 붙들고자 하는, 지탱하고자 하는 그 무엇이 있으면 하나님이 시작할 수가 없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영을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다른 말로 그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아멘. 대답하지 않고. 이것을 저는 깊이는 경험을 못했지만 교회 안에서 한 3년 동안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이것을 맛을 보게 됐어요. 아무 할 말 없는 자가 되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아무 할 말도 없고 이유도 없어져 버리고 그야말로 식물인간, 다른 말로 그냥 육체 덩어리. 내 뜻, 내 의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그냥 숨쉬고 있는 살 덩어리, 육체 덩어리로 남아있을 때가 있었어요. 아무 생각도 없고. 그런 시간을 맞이했을 때 원망도 없고 할 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간을 몇 년을 있다 보니까 내가 나라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거다 저거다 이렇다 저렇다 뭐 할 말이 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냥 고기 덩어리였어요. 정말. 근데 어제 김 목사님 말씀 중에 모든 육체의 하나님, 모든 육체의 하나님 이 말씀이 들렸는데 이 육체를 지으시고 빚으신 하나님은 이 육체를 자기 형상으로 사용하시려고 육체를 빚은 거라.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니까. 하나님은 육체가 필요한 거라. 당신의 형상으로 육체가 필요한 거라. 그런데 이 육체가 용도가 딱 정해지면 완벽한 거예요. 용도만 정확하게 정해지면 완벽한 게 육체라. 그런데 이 용도가 빗나가가지고 다른 것이 담겨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그냥 홍수를 심판하듯이 완전히 끝나야 돼. 아, 그것을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게 영을 포기하는 거구나. 영을 포기한다는 말은 나를 주관하고 있는, 나를 지탱하고 있는 그 근본, 그 모든 것이 모든 것, 그것을 끝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네. 그것이 끝나면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창조, 당신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때 경험하고 아멘 인생이 됐죠.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제가 처음으로 입을 연 단어가 아멘이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말은 필요가 없고 아멘 밖에는 아무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 후에 영양으로 부름받고 청송으로 부름받아서 한준 형제를 만나게 되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뜻과는 상관없이 청송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절규하니까 밑에 그를 못 박고 조롱하던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렇게 하든 말든 예수는 그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분명히 못 박힌 거는 예수가 못 박힌 건 맞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못 박혔는데 왜? 육체를 갖고 있는 예수니까. 육체가 없는 예수라면 못 박을 필요도 없죠. 못 박히지도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가 못 박혔다는 거죠. 그게 우리와 동일시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육체가 못 박힌 거죠. 마음이 못 박힌 게 아니고. 육체가 못 박혔는데 그 육체 안에 있던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그 영이 포기됐다는 거예요. 아, 여기서 하나님은 속이는 자가 속여서 완전히 이탈되어버린 인생을 다시 재창조하시는구나. 그 자리에서, 오빠. 그 십자가라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회복하시는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오빠, 목사님이 연식이 오빠 이야기 한 번만 더 해줘요. 육체를 가진 사람,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이걸 이용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걸 역이용한 거예요. 사탄은 십자가에 못 박으면, 사람이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완전히 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모든 육체의 하나님인 거예요. 육체를 지으시고 빚으신 하나님의 계획은 육체를 통해서 당신의 형상을 회복, 당신의 형상을 이루고 당신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갖고. 이제 알고 보니까 십자가를 못 박은 사탄의 속임수는 표면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지만 이면적으로는 하나님이 성공한 거예요.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그 무엇이 포기되는 거예요. 왜? 이제 죽음이 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분명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절규했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다이로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던 자기의 모든 것이 포기된 거예요. 자기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그 아버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모든 것까지 다 포기된 거예요. 그 영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포기되고 나니까 다 끝났어요. 운명에서 큰 소리를 운명하시더라 돼 있잖아요.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 끝남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 끝났는데 예수의 십자가에서 육체가 찢어지고 영이 포기되고 끝났는데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이 열렸다는 거예요. 완전 클라이막스거든요. 사람이 클라이막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클라이막스래. 하나님의 사역의 클라이막스래. 이게 하나님의 갈망이 완전히 다른 자리로 옮겨지는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였던 예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끝난 그 예수. 그 예수가 끝난 것뿐인데 어떻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이것이 다른 말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영까지 포기됐는데 하나님은 시작하신 거라. 이것이 교회예요. 우리는 끝났는데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게 그리스도고 교회라. 그래서 목사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예수가 모든 것이 모든 것인 거예요. 모든 것이 모든 것. 왜? 십자가에서 육체가 끝나지 않으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지를 않는 거라. 휘장이란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려진 담이잖아요. 담. 이 담이 찢어져서 연합된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그 3년의 기간 겪고 난 다음에 막히는 사람이 없어요. 뭐 형제와 어떤 형제와도 이 걸려서 막혀서 그런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때 제 안에 있던 모든 내가 나를 지탱하고 있던 교회와 복음과 하나님과 뭐 모든 것들 다 포기됐어요. 그냥 육체 덩어리 뿐이었어요, 그때. 다 포기되고 나니까. 다른 말로 고기 덩어리였어요. 그 후에 목사님의 그 운명이라 해도 되고 영이라도 되는데, 아멘밖에 할 수 없는 그 운명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쉽게 말해서 부정적인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냥 부러움은 부러움대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안에 하나님이 자기 일을 시작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됐죠. 경험하게 됐고. 그래서 목사님이 참 마지막 복음이라고 내놓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그 예수의 육체가 그 영이 포기되고 끝나버린 그 십자가에서 끝나버린 그 한 사람으로 다시금 누가 하나님이 이날도 아니고 저날도 아닌 제3일에 다시 일으켜서 부활 생명으로 살리는 영으로 오셔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예수님에게는 이 고라시나 베세다야 화이석 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다 나왔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저주가 막 쏟아졌다고 해요. 예수 입에서. 물론 저주하고자 해서 저주한 게 아니라 그 어떠한 마음을 표현한 거지만 그런데 십자가에서 끝나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 40여일 동안에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부정이 하나도 없어요. 부활하신 후 승천하기 전까지 제자들과 있었던 그 만남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살리는 영밖에 없어요. 성경 기록에도. 확실히 이거는 이제 제 경험입니다만은 제가 목사님 앞에서 다 허물어지고 이제 나라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끝나버린 그 자리에서 교회가 되더라고요. 코 불어도 없고요. 코 불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 모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그로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기는 모든 육축을 다스리게 하자. 결국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하는 자로, 본체의 형상으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 후에 저는 그걸 알게 됐죠. 아, 그래서 목사님께 정말 우리 앞에 이런 분이 없었다면, 이렇게 자기 영이 포기되고 자기가 끝나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인자가 한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짐승으로 살다 가는 거죠, 뭐. 그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인, 뭐 구체적으로는 뭐 김 목사님도 다 표현을 안 해주셨지만,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제 자신으로 증거할 수가 있어요. 아멘. 이것을 가지고 제가 오늘 또 울주 두동의 연화당에 연화 누님과 용호 형님을 만나서 교통하는데, 그냥 교회가 되는 거예요. 눈물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이것 자체가 교회니까,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런 과정 저런 과정 다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는 뭐냐면 육체입니다. 육체. 우리 육체. 육체가 있어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이 육체를 용도 변경, 용도 회복할 때까지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보존. 그래서 우리 육체를 근원적으로 하나님 본체 형상으로 지었다. 사람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본체 형상으로 지었다. 이것만 깊이 우리 안에 각인되면 아무도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어요. 비록 지금 시궁창에 빠져서 허우적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되고 또 기다리게 되고, 참 그렇게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마음으로 40수년 동안 이렇게 귀한 육체를 갖고 계신 목사님이 그 그리스도의 회복된 그 형상으로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송에 속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 영광, 종기와 영광으로 관서는 그 자리로 우리 모두를 회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약의 영생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영생이 나와 있고, 신약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느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이니까, 생명이니까, 그 생명이 안다는 말은 먹었다는 말이니까 그것이 영생이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를 이 자리로 아마 회복해서 오늘 또 연화당 옆에 광활한 밭에 펼쳐진 그 보리밭을 보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 보리밭처럼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것이 보이고 또 보리떡 보리사처럼 추수할 날이 올 것이다. 그 소망이 아멘. 넘칩니다. 이 아멘. 세계를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